이렇게 하나로 여기도 좁지만 깊어요. 이렇게 폭포 있는 거. 만듭니다. 근데 저기 바위 왔다. 와서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바주시적 성명 마질이 태골에 있는 자연적으로 발생된 계곡 휴식처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곳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비룡해관을 치시면은 이곳에서 주차를 하시고 500m 정도 비포장도로로 걸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나 한가한 시즌에는 바로 태골계곡 주차장까지 가실 수가 있습니다. 태골계곡 주차장으로 가시기 위해서는 마지초등학교에서 좌회전을 해서 주간쪽으로 들어가는 행복마을 철제 펜스를 따라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곳에서 300에서 500m 떨어진 곳에 태골계곡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하면은 차량이 50대 이상 주차가 가능한 넓은 공간이 나옵니다. 태골 계곡에는 치사가 금지되어 있으며 매년 7, 8월에는 간이 화장실도 개방이 됩니다. 치사가 금지되어 있는 대신에 주변에 있는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해서 배달 음식으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작은 폭포와 수심이 깊은 소가 있는 곳입니다. 이곳 태골 계곡은 설마천의 상류이자 감악산의 지류 계곡이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양갈래에서 내려온 계곡의 물이 이곳 태골 계곡에서 합해서 거대한 소를 만들고 폭포를 만들고 다시 하류로 내려갑니다. 이제부터는 태골 계곡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차를 하였고요. 들어가서 직접 수영을 해보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태골 계곡을 이제 찾아봤고요. 주차장이 아주 넓어 여기 한 100대 이상 될 수 있고요. 들어가는 길은 이곳입니다. 이곳으로 해서 이제 들어가실 수가 있고요. 개방 시간은 오후 6시까지인가 봐요. 이제 이렇게 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들어가니까 이제 물 소리 나고요. 벌써 여기 뭐 펜션인지 화장실인지 잘 모르겠네요. 아, 계곡이 보입니다. 화장실이네요. 바로 앞에 보이는 게 색깔이 있어 가지고 저는 펜션인 줄 알았어요. 아, 좋네요. 바로 이게 태골 계곡입니다. 여기 화장실이에요. 이렇게 깨끗한 거 봐요. 안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 오른쪽이 남자 왼쪽이 여자인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화장실이 개방이 돼 있나요? 아니면 지금 모르겠네. 아, 이렇게 돼 있어요. 화장실 쓰실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 적성면이네요. 여기 관리실인 것 같고 저기 펜션인가 봐요. 이게 이제 계곡이네. 오자마자 여기 징검다리가 보여. 여기 물을 이제 막아놓은 데가 한 두어 군데 있네요. 아, 이 엄청나게 큰 돌인데 이쪽은 등산로 같고요. 여기는 뭐 간단하게 야영할 수 있겠네요. 여기 저쪽이 또 야영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기 징검다리 있고 수심 깊은 곳이 아래에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엄청나게 큰 바위가 있어. 바위 위에 제가 올라왔거든요. 하고 저 밑에 사람들이 이제 다이빙하고 그래요. 요 아래 여기 좋네요.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수심 있는 데로 내려가는데 이 앞에 엄청나게 큰 바위가 있어요. 아, 이렇게 바위가 있는데 양갈래로 나눠집니다. 여기 왼쪽으로 하나 오른쪽으로 하나. 근데 왼쪽이 메인인 듯해요. 요 바위 위로 올라가 봐야 되겠어요.
아, 거의 폭포네요, 여기. 아, 예, 이렇게 좋습니다, 여기. 이게 저 위에서 내려와가지고, 비 타고 내려와서, 여기가 이제 작은 폭포가 이루어지고, 여기 소가 있어요. 여기 굉장히 깊어 보입니다, 여기. 그래서 뭐, 바위를 타고 이렇게 쭉 물이 내려옵니다. 물이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폭포를 한번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수심이 꽤나 깊어 보여. 여기가 아마 2, 3m 되는 거기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여기가 나무 위에 가려졌는데 여기가 소입니다. 여기는 이제 이쪽으로 해가지고 저 사이로 이렇게 해서 내려가서 여기 이 바위 밑에 하나 더 있어요. 이쪽은 오른쪽으로 이제 계곡에 물이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쭉 내려간다. 좁은 계곡으로 저기서 이제 소를 하나 이뤄요. 이게 바위 뒤에 하나 있고 여기 또 오른쪽에 하나 있고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가요. 여기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소예요. 아, 물이 굉장히 차요. 물이 굉장히 차고 저기가 굉장히 깊은 곳이에요.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아래로 쭉 이어져 있어요. 자, 오른쪽 계곡물이 이제 내려오는 것. 이 거대한 이 바위 사이에서 오른쪽으로 내려오는 물이에요. 이제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서 이제 폭포를 한번 이루네. 그리고 여기가 밑에는 이제 한 1m 넘게 사람들이 지금 계시죠. 저기 1m 넘을 것 같고요. 이 거대한 바위가 지금 앞에 막고 있어요. 이 거대한 바위가 막고 있고 여기서 보면 여기 왼쪽에서 내려오는 폭포수와 저 오른쪽에서 내려오는 폭포수 양쪽이 있어요. 왼쪽에서 내려오는 폭포수는 이렇게 여기에 소를 만들고 아 멋집니다. 높이는 저 위에서 생각하면은 거의 뭐 5m 이상 되고요. 폭포 길이는 10m 넘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 소를 만듭니다. 아, 여기 소의 깊이는 물이 시퍼런 거 보면은 뭐 2m 가까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이제 오른쪽에서 나오는 물하고 같이 합쇄를 합니다. 합쇄를 해가지고 폭포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합쇄를 해서 이렇게 이제 쭉 내려가요. 여기가 바로 파주 즉석면에 있는 태골 계곡입니다. 정말 멋지네요.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은 계곡이 시원하고 수심이 있고 수량이 많습니다. 쭉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내려가면서 폭포를 이룹니다. 여기서 폭포를 이루면서 저 아래에 다시 소를 만듭니다. 저 위에 메인 용소에서 떨어지는 두 번째 폭포입니다. 높이는 한 2, 3m 정도 되지만은 수량이 장난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오른쪽에서 내려오는 계곡에 물하고 만나서 여기서 용소를 만들어요. 네, 거대한 바위 사이 양쪽에서 내려오는 폭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쭉 내려와서 여기서 이제 합체를 해요. 위에서 내려온 물이 이렇게 쭉 내려와서 계곡 아래로 쭉
내려갑니다. 그리고 저기에 다리가 있어요. 근데 내려가기 전에 여기 풀이 너무 많죠. 이미 저기서 이제 계곡이 끝난다고 봐야죠. 이제 아래에 있는 여기서 보면 왼쪽이, 위에서 보면 오른쪽이 있는데 여기도 좁지만은 깊어요. 여기에 폭포 있는 거. 이 길이 보시면은 거의 뭐 한 20m 정도 돼요. 이렇게 쭉 내려와 가지고 여기서 폭포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도 저쪽 메인 용소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이제 두 폭포가 여기서 만나요. 폭포 바로 앞에 왔어요. 이렇게 이제 엄청난 폭포수가 내려갑니다. 여기는 수심이 3m. 자, 이렇게 해서 저쪽으로 내려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폭포에 내려오기 전에 저 위에 폭포 내려오는 곳을 한번 보세요. 여러 갈래에 의해서 이렇게 내려와요. 이곳이 이제 폭포를 이루는 용소의 바로 오른쪽에 있는 거대한 바위에요. 그 위에 제가 있습니다. 여기 여러 수십 명이 앉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넓어요. 여기 거대한 바위 위입니다. 여기 계곡은 저 아래에 있습니다. 정말 물놀이 하기 좋고 주변의 산세가 참 좋습니다. 여기 화장실이 있고요. 저기 펜션인지 잘 모르겠고요. 그늘막 정도는 펼쳐놓고 노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위에는 여기하고 여기 잔잔하네요. 아이들이, 어린이들이 놀기에 딱 좋습니다. 물 깊이 한 50cm 정도. 아주 물이 막네요. 오, 저 깊은 데는 50cm 넘을 것 같아요. 1m는 안 돼도 잔잔해서 바닥이 다 보여서 그렇지 꽤나 깊어. 이렇게 해서 이제 양쪽에서 또 여기 내려오네. 왼쪽에 하고 오른쪽에 두 군데서 물이 내려옵니다. 여기 합세를 하네요. 여기 물이 잔잔하고 수심이 얕아서 어린이들이 놀기에 아주 좋습니다.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여기 하나 있고 저 밑에 하나 있고 두 단이 돼 있어. 크기는 비슷하고요. 물의 깊이는 한 6, 70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오른쪽에 있는 계곡은 저 위로 있는데 저 위도 폭포가 있어요. 이제 여기는 계곡으로 올라가봐야 돼. 자, 오른쪽 계곡으로 올라가면은 계곡의 물은 낮아요. 물론 수량도 반밖에 안 되겠죠. 자, 이렇게 올라가실 수가 있어요. 저 위에 비력이 있네.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물놀이 할 만한 데가 있어요. 지금 그 계곡 중에 이제 오른쪽 계곡으로 두 갈래 양갈래 있었었죠. 오른쪽 계곡으로 올라가 보고 있는데 물은 수량은 많지 않은데 아주 맑습니다. 위로 올라오니까. 그리고 여기 꽤나 깊어요. 여기 뭐 고기도 엄청나게 많아. 물놀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대신에 굉장히 좁습니다. 넓이 한 2m? 그리고 여기 이제 계곡에 바위가 있어요. 자, 올라오시다 보면 여기까지 올라오실 수 있는데 여기는 많은 기대를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대신에 한두 가족이 와서 여기 프라이빗하게, 바위가 있죠? 잔잔한 물결이 있죠? 여기서 노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경사진 바위를 지나면은 바로 위에 여기 조금 좁지만은 한두 가정 정도 여기서 노실 수가 있도록 되어 있고 길도 있습니다. 어린이하고 같이 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올라가면 저기 풀이라 별 볼 일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계곡을 가지 않아도 이렇게 길이 놓여 있어. 이렇게 해서 이제 계곡으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도 쭉 올라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쪽은 저 아래에서 올라오면은 왼쪽으로 가는 길이고요. 예, 계곡이 왼쪽에 있습니다. 오른쪽에 이제 방금 전에 봤죠.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올라가는 길이 있네요. 여기 그런데 무슨 파이프가 묻혀 있어. 아, 계곡은 이렇게 옥새 같은 풀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고요. 파이프가 있고, 여기도, 물이 엄청나게 없네. 오늘은 파주시적 성명 마지리 태골에 있는 자연적으로 발생된 계곡 휴식처를 찾았습니다. 내비게이션으로 비룡해관을 치시고 이곳에 주차를 하고 500m 정도 비포장 도로를 걸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나 한간 시즌에는 바로 태골 계곡 주차장까지 차량이 진입이 가능합니다. 정말 멋지고 깊은 소가 있는 서울 근교 계곡 휴식처입니다. 정말 멋진 곳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